백만호 원장에게 정보를 받는다면 오늘 밤 기회를 놓칠 리가 없다는 거죠. 그곳에서 영상 처리 잡으면 정보를 준 배우가 백만호 원장이라는 게 확인되는 거예요. 난 긴급 체포 권한이 있는 사람이야. 한정동, 한정동, 한정식을 생각하자. 한정식, 한정동. 오케이. 난 한정동 집으로 가서 백만호 원장을 압박할 거야. 나 이렇게 듣고 네.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스스로 모든 걸 줄 거야. 분명히는 동영상이나 영상 채우가 관련 짓는 건 무리예요. 너무 어둡다. 초점 켜둬야겠다. 진짜 재밌다. 지금은 금방 찍겠네요. 드디어 되게. 집에 계실 줄 알았어요. 도대체 뭘 얼마나 숨기고 계신데요?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바로 왔나? 한 마디 정도는 하고. 너 믿을 수가 없다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날 연쇄 살인범으로 의심할 수가 있어? 앉으세요. 벌써 일어나. 네, 최 형사님. 가오게 됐습니다. 최 형사님, 목이 나빠. 고마워요. 시원해. 난 기부치프로 하는데. 좀만 살살 해요. CCTV에 이게 찍혀야 되는 소리. 네가 알았어. 아야. 어두우냐? 여자. 그렇게 하고 가나? 하나 왔다. 뭐 이렇게 정도 하는데. 그냥 근처에서 들고 다니고. 됐고. 됩니다. 큐. 내가 경찰서로 데리고 가. 아, 감사합니다. 달라는 조금 세게. 이리가 알아서 펴줍니다. 다음에 해볼게요. 맞은 다음에. 하네. 마음이 헛헛하네. 사랑은 꼭 먹고 싶었어. 근데 한 번을 많이 못 해줬더라고 누나한테. 지원이는 많이 힘들어. 이게 내 사랑하는 딸은. 미숙은 잘 있지 전에 한번 볼게. 이따가 넌 나 계속 보고 있으면 돼. 최우. 협상은 없어. 가볼게요. 네. 적으로 돌리기 상당한 미친놈이다. 좀 더 내 불러준 것 같아. 나 끊어 이 자식아! 협상은 없어. 아, 나 왜 자꾸 생각해. 스페이스만 눌러. 그만하고 이리 와라는 지금. 아, 사랑해 가서 보면? 사랑해 할 수 없으니까 이리 와. 손목부터 채워야. 아, 왔대. 1필백이었네. 돌아본다. 금이라도 다치면? 마무리, 마무리 내 생각은 너 나한테 죽을 줄 알아. 평생 나한테 맞을 거야. 사랑해. 너 진짜! 이거는 별게 없는데 이게 말들이 이게 말들이 많고. 제가 그 배달원 좀 직접 만나봐야겠어요. 아까 얘기한 부대도 없어요. 공미자의 집으로 출근합니다. 잠깐만.
그걸 조금 들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CCTV가 없는 장소 일부러 보는 것 같은데 왜 블랙박스는 경계하지 않죠? 다녀올게요. 아까 얘기한 블랙박스 영상 확보했습니다. 이때 전화로 남편 유인한 거예요. 네? 자기야! 갈 버리고 이쪽으로 와! 난 죽은 사람이 보인단 말이야. 지원이에서 희성이로 와야겠죠. 눈 감고 있는 게 좋으시겠어요? 진짜 죽은 것처럼 눈 뜨고 있을까요? 눈을... 아, 네, 눈을... 그건 옛날 거. 요새는... 요새 눈 감으면 촌스럽죠. 옛날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촌스러운 거. 아, 그래? 뭐 하면 으악! 하면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형님이 경동맥을 하고 내가 제가 처음에 너는 귀로 갖다 대서 호흡을 하기로 이번 사람 맞고 입으로 쓰러졌다. 아우 근데 여기 너무 아프고 있다. 아 너무 무서워. 그랬죠? 여기 되게 편하게 보인다. 의자도 되게 쿠션한 것 같아. 심지어 여기 밑에 보물 단지. 선풍기랑. 나 지원이가 너 오지 말래. 불편하다. 그렇게 앉아있는 피고인이면 법정 모독죄로 당장 처형하겠습니다. 메로나. 언니 메로나 같대요. 만약 거짓이 있으면 미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아, 아 거기까지 내려오시나요? 아하! 이렇게 어렵구만. 따라서 만장일치로 다음 전화 시 평결한다. 정당방위로 인정한다. 먼저 선고해서 재판부의 판단은 배심의 평결에 구속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아 맞다 나 인터뷰 약속 있었는데 아우 나 정신 나갔네. 뭐 가라고. 제일 취했어. 와 여기 비닐만 깔기만 해봐. 제일 좀 준비했어. 알려. 어디가? 가지 마. 하나 더 할까 그러면? 어디 있는데? 어? 아 뭐야 촬영 중 와가지고. 어? 어 감독님. 아 근데. 오 따뜻해. 어? 애쉬님. 아니 얼굴이 가운데 있어. 아. 거기 딱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자기가 네, 가볼까요? 일단 한번 볼게요, 안겼을 때. 감독님,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명암이랑 명암이랑 있어야 이게 시선을 끌 것 같아. 비를 좋아한다. 비를 좋아한다. 나방을 싫어한다. 야, 나방을 싫겠다니. 나가셨고. 근데 뭘 하나 들어야 되겠죠? 뭘 하나 짐 같은 걸 하나 들을까? 아, 이거 싶겠다. 이거 이거. 오, 활동 제대로 해. 쪽 하고 서면 쪽. 똑같은 것도 아이가 되게 귀엽다. 아, 오케이 됐죠. 됐고. 오늘은 지훈이 형을 괴롭히는 날입니다. 제가 일단 눈물이죠. 눈물이 계속 가득 차 있는 상태로 며칠 째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가 죽은 줄 알고 있고, 지원이는 저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저의 뭐 정신적인 모든 것들이 다 파멸됐죠. 분노만 남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 찍고 있는데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모든 스태프분들, 감독님들 같이 만들어 가면서 재밌게 찍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풀어주나. 이렇게 앉게 되면 두 사이는 못 끼어들 것 같고 이렇게 안아야 될 것 같아. 이거 안 와봐. 내가 생각한 대로 안 와. 내가 생각한 대로? 사이좋게 지내는 거야. 누나가 감옥에 있어야 돼. 안고 하면은 엄마가 오면 살짝 엄마 쪽으로. 이게 이상하고. 이게 이렇게. 계속 돌아야 돼. 이거는 뭐 돌아야 돼. 순감으로 가고 막 계속. 하고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이게 베스트네. 아, 기억. 엄마 아빠 줄로 팔찌 만들. 종이? 엄마 줄. 진짜 팔찌? 만들었어요 며칠간. 그러니까. 어머머. 고생했어요. 엄마. 직접 채워줘. 엄마한테. 그래. 고마워, 서연아. 야. 진짜 평강이야. 아빠한테. 고생했어. 안녕하세요. 부끄러워. 스틸이야? 영상도 있습니다. 네. 영상도 있습니다. 하고 저기 죄송한데 10분 휴식만 쉬고 갈게요. 네. 휴식 타임. 아, 정말 긴 시간이었는데 기선이라는 역할을 준비하면서 재밌고 행복하기도 했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역할, 좋은 작품을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보람도 느끼고 이렇게 시원섭섭합니다. 그리고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마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3월부터 합류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너무너무 즐거운 촬영이었습니다. 네. 제가 3년 만에 복귀하는 작품이어서 많이 부족하고 또 아쉬운 모습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형사팀도 그리고 호준이도 많이 예쁘고 사랑해 주셔서 그 힘으로 열심히 잘 버텨왔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저 오늘 마지막으로 촬영 잘 마쳤고요. 그동안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너무 친해져서 좀 헤어질 때 아쉬웠는데 다음에 좋은 작품으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이 아닌 것 같아요. 차영사 눈치 봐가면서 현수 만나야 될 것 같고 혜수 쫓아다녀야 될 것 같고 감독님 그리고 작가님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던 우리 스태프 여러분 정말 감사했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그나역의 정서연입니다. 먼저 저를 믿고 뽑아주신 감독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커서 훌륭한 배우가 되어야겠다는 것도 다짐도 했어요. 은하 그동안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안녕. 시원해요. 고생을 많이 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지금 다른 배우분들도 그렇고 스태프들도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일단 오늘 끝난 당일 첫날이라 시원한 마음이 더 크고 이제 뒤에 또 다른 감정들은 또 차차 오겠죠? 오늘은 시원합니다. 처음 대본을 받고 시작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잘 해온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아쉬움도 남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힘이 돼주셔서 백희성과 도현수 이 양 극단의 인물을 잘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고 하여튼 뭐 마지막 날이니까 상당히 감회가 새롭고 만감이 교차하고 그러네요. 사실 헛헛합니다. 네. 때문에 다들 많이 힘드실 텐데 악의 꽃이 여러분들께 그래도 작은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저희도 많이 힘내서 네,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열심히 재미있게 시청해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저희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초심을 가지고 최고의 집중력을 보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을 해야 한다는 그 열정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하나 둘 셋 예 수고하셨습니다.